민트 시럽을 응용한 메뉴 세 가지. 둘. 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티에 대해 쉽고 재밌게 안내하는 홍차 언니입니다. 오늘 시럽 시리즈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민트를 이용해서 시럽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카페를 운영하시거나 식음료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민트 시럽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죠? 오늘 홍차 언니가 만드는 민트 시럽은요,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상쾌함과 달콤함이 더해진 민트 시럽 궁금하실까요? 함께하세요. 민트 시럽에 필요한 재료 설명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민트 필요하겠죠? 홍차 언니는 오늘 나나 민트라고 하는 말려진 민트를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은 갖고 계신 페퍼민트든 스피어민트든 상관없이 적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탕 필요하고요. 물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민트 시럽 하면은 이렇게 생허브, 프레쉬한 허브를 사용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프레쉬한 생허브를 사용을 하시면 신선하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지만 향미가 풍성하진 않아요. 오히려 풀향이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럽을 만드실 때는 홍천이처럼 이렇게 말려진 민트 허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냄비 준비하시고 준비된 물 끓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네요. 불을 끄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엄청 많죠? 같은 30g인데요. 민트잎은 얇고 가벼워서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가벼워서 이렇게 뜰 거예요, 여러분. 뜨니까 도구 이용하셔서 찻잎을 좀 적셔준 이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닫을게요. 네, 다 우려졌으니까 거름망을 이용해서 물을 뺄게요. 민트는요, 여러분. 이렇게 물을 많이 먹어요. 찻잎이 가볍고. 그래서 아마 이거 물 내리실 때 아마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조심조심. 원래 이렇게 처음 뺀 민트 향이 있는 이 찬물이 향미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나온 찬물을 시럽으로 응용하시는 게 좋고요. 홍천이는 조금 아까워서 남아있는 찻잎을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냉찜을 할 때도 있고. 볼까요? 물을 400 부었잖아. 근데 250 나왔네요. 250. 민트 물뺀 거. 불을 켤게요. 약불에서 중불 사이쯤 되고요. 설탕 넣을게요. 설탕은요, 여러분. 시럽은 흰설탕이 조금 용이하게 잘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다 써봐도. 시럽 만들 때 팁은요, 여러분. 너무 센 불에서 하시면 안 돼요. 약불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졸이시면 되는데요. 민트 시럽은 다른 찻잎 시럽 때보다 물의 양을 조금 더 들어갔잖아요. 15분에서 지켜보시다가 2, 3분 정도 더 졸이셔도 될것 같아요. 자, 우려진 시럽이 여기에 담아볼게요. 얼마 정도 나왔는지. 지금은 뜨거워서 점성도가 잘안 보일 것 같은데요. 이제 하루 정도 냉장고에 들어가면 점성도가 들어있는 시럽, 맛있는 시럽이 되겠죠? 민트 시럽을 이용해서 응용할 수 있는 메뉴 세 가지 준비했는데요. 제일 먼저 핫티예요. 자, 먼저 시럽을요. 얼음을 시럽을 밑에 넣고요. 탄산수. 모히또로 응용할 건데요. 우리 예전에 녹차 시럽 했을 때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모히또잔에 라임 조각으로 살짝 사이드 둘게요. 잔에 옮길게요. 즙을 부어주고 얼음을 넣을게요. 민트 시럽 넣고
민트 시럽을 응용한 메뉴 세 가지. 완성입니다. 완성된 민트 시럽으로 음료 세 가지 만들어 봤고요. 먼저 민트 시럽이 어떤 맛인지 궁금들 하시죠? 먹어보고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홍천이 오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묽은 거고요. 냉장고에 하루 들어갔다 나오시면 끈적끈적해질 거예요. 우선 맛있어? 맛있는데요. 민트가, 그러니까 멘톨 함유량이 뜨겁게 먹었을 때보다는 좀 떨어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음료로서는 어떤 맛인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핫으로. 티는 맛있어요. 어떻게 맛있냐면, 평소에 민트티를 즐겨 드시지 않는 분들한테는 우선 기분 좋게 부드럽게 목 넘김이 넘어가는 민트티예요. 달콤함이 있어서 아마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아이스 한번 먹어볼게요. 시럽을 좀 섞어보고. 아이스가 맛있네. 시원하고 깔끔해요. 마지막으로 모히또 맛을 주는, 마셔볼게요. 모히또 때는 훨씬 더 깔끔한 맛이에요. 민트 시럽이 있어서 달콤함이 조금 더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새콤이 싫으신 분들한테는 땡킬 것 같은 메뉴인 것 같습니다. 민트의 좋은 효능을 살펴보면요, 대표적으로 진정작용에 탁월하고요, 호흡기 질환 개선에 아주 좋습니다. 또 구취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요, 소화불량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감기에도 좋고, 심지어 피부에도 좋대요. 이러니 평상시에 이 민트 엄청 많이 마시면 우리에게 도움을 주겠죠? 홍천이는 다음 시간에도 아주 맛있는 시럽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천이 다음 시간 찾아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TPO 여러분, 물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물을 조금 적절하게. 어머!